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의 인물 중 자신의 강함만 맹신한 나머지 스스로의 상대적 약함을 인지하지 못한 존재들에 대해 분석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이류입니다. 그는 명체권의 달인이자 무술대회 4회 우승 이력에 빛나는 숨겨진 실력자의 대명사지만 세상에 자신의 적수가 없다 할 정도로 스스로의 강함을 맹신하는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연신 오만한 태도로 대회에 임하며 약자들을 깔보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의 수많은 어록에서 그 스스로의 자기애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는 사이타마를 상대로 자기만큼 강한 자와 싸우지 못해 지루했었다 라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으며 훈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이타마의 보통 펀치 풍압에 옷 전부가 찢기고 힙어택 한 방에 나가 떨어졌지만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용급 게인 고우케치의 침입에도 자신만만하게 대적했지만 조금의 데미지도 주지 못하고 시종일관 갖고 놀려버립니다. 이후 괴인화한 바쿠잔에게 살해당하기 직전 사이타마를 만나 극적으로 구출되었으며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교훈까지 얻게 됩니다. 다음은 사이보그 제노스입니다. 인간형 사이보그이자 S급 강자 제노스는 꽤나 오만하고 약자를 깔보며 사이타마와 크세노 박사를 제외한 존재들에게는 말을 잘 높이지 않는 까칠한 성격입니다. 그 일화로 작중 초기 모스키토녀를 상대로 자만하다 패배하였으며 심해왕 대전 또한 자만하다 팔 하나가 날아가며 상황을 불리하게 끌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전율의 타츠마키에게도 까불다가 온 관절이 뒤틀리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사이타마를 만나 꽤나 겸손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훈련과 정진 그리고 신 부품의 장착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작중 초기 대비 놀랍도록 성장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관절, 아니 음속의 소닉입니다. 닌자마을 출신의 존재로 이름답게 아주 빠르고 신속한 공격을 필두로 한 꽤나 강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며 동시에 약자들은 철저하게 멸시하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는 작중 초기 도원단을 깔끔하게 압도하며 꽤 멋지게 등장했지만 이후 등장한 사이타마에게 완패를 당했음에도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이타마를 라이벌로 간주하는 정신나간 자만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몇 번 더 사이타마에게 도전하고 지기를 반복했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꽃미남 가면 아마이 마스크입니다. 히어로 랭킹 A급 1위이자 6탄전을 기반으로 한 강한 존재이지만 약자들을 멸시하고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성격으로 꽤나 까칠합니다. 그는 작중에서 보로스전이 끝난 이후 등장해 S급 전부를 질타하고 꾸중하는 오만을 보였으며 심지어 S급 4위 아토믹 사무라이에게 난 너보다 강하다 는 망언까지 하며 자만의 끝판왕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그는 강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이타마의 강함을 목격한 이후 그의 열렬한 팬이 되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이상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전율의 타츠마키입니다. S급 2위이자 초능력의 대가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맹신한 나머지 굉장히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약자를 멸시하고 베풀지 않는 이기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작중에서 그녀는 자칭 세계관 최강자로 스스로 인식 중이며 사이타마가 꺾은 오로치나 보루스 그리고 가로오를 자신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가로오나 보루스는커녕 오로치에게도 쩔쩔 매는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초기부터 사이타마를 놀려대고 약자 취급을 내대며 무시했습니다. 가로오전 이후 원작에서 사이타마와의 전투를 통해 어느 정도 그를 인정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최강이라 맹신하고 있어 고집불통의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